sun is up, it's a beautiful day. My beginning will be as bright as the sun. Come, won't you come along? 아직도 구독을 안 누르셨나요? 그러면 구독을 눌러주세요. 설인의 정원입니다. 오늘은요, 저희가 7월 달에 삽목했던 아이들을 화분으로 옮겨 심으려고 합니다. 국화와 구절초를 화분으로 옮겨 심으려고 하는데요. 그 아이들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되시나요? 요렇게 이제 일반 흙과 그리고 혼합토 그리고 저희는 유박을 섞어서 요렇게 화분 흙으로 사용할 겁니다. 특히나 이제 요 아이들 같은 경우 물빠짐이 좋아야 되겠지요. 워낙 비가 자주 내리니까. 그래서 그걸 신경 써서 가는 난석도 섞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. 맨 밑에는 물빠짐 망을 깔아주시고요. 그리고 난 다음에 굵은 난석을 좀 깔아주셔야 물빠짐이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섞었던 혼합토, 요렇게 이제 혼합흙들을 채워주시면 됩니다.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.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박을 섞어주었는데요. 실내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유박은 비추천합니다. 왜냐면 요 아이들 같은 경우가 숙성이 되면서 냄새가 나거든요. 그래서 실내에서 키우시는 분은 유박을 사용하실 거를 비추천합니다. 그리고 이제 실내에서 키우신다면 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알비료를 좀 챙겨주시는 게 낫습니다. 저는 이제 로지에 키우기 때문에 화분도 야외에서 키우고 있잖아요. 그래서 저희는 유박을 쓰고 있습니다. 삽목했던 아이들이 이렇게 뿌리가 정말 많이 내렸죠. 아주 잘 자랐는데요. 저희는 이제 여기에 있는 녹소토를 이용을 해서 삽목을 하고 있는데요. 녹소토를 깔아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삽수를 꽂아주시고 난 다음에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게 그늘에 요 아이들을 놔두고요. 그리고 난 다음에 매일 물을 챙겨줍니다. 뭐 하루 건너뛰어도 되냐고요? 당연히 가능합니다. 가장 중요한 거는요. 요 아이들이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. 그리고 그늘에서 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뿌리가 잘 내리기 때문에 그늘에서 요 삽목둥이들은 삽수들은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. 그래야 뿌리가 아주 잘 나오고요. 특히나 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뿌리가 워낙 잘 나오기도 하지만 국화과 종류들은 뿌리가 정말 잘 내리는 아이들입니다. 그래서 국화 종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녹소토 아니고 일반 거름기가 없는 일반 흙에다가 하셔도 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뿌리가 아주 잘 내립니다.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아이는요, 위에 굵은 난석을 덮어줬죠. 그 이유는 요 아이는 삽수가 상당히 두꺼웠기 때문에 저희가 녹소토에다 꽂았더니 흔들림이 있었어요. 그래서 삽수가 흔들리게 되면 뿌리가 원활하게 내려지지 않죠. 그래서 굵은 난석을 위에다가 좀 덮어주시면 삽수의 흔들림을 최소화할 수 있지요. 그래서 요 아이들이 뿌리가 아주 잘 내릴 수가 있습니다. 녹소토는 재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장미를 삽목할 때에는 특히나 녹소토가 아주 잘 되는 아이 중에 하나죠. 그래서 녹소토는 한번 구매하시고 나면 매번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꼭 사용을 한번 해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요렇게 이제 요 아이들을 저희가 심을 건데요. 지금은 이제 뿌리를 저는 간단히 가는 가지를 좀 자르고 난 다음에 심어 주시면 훨씬 더 요 아이들이 뿌리를 잘 내리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거는 가는 뿌리가 물을 흡수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는 부분은 뿌리는 좀 잘라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저희는 다행히 비가 오는 날 이렇게 삽목둥이들을 옮겨 심었기 때문에 물을 따로 줄 필요가 없을 만큼 비가 충분히 내려줬지요. 그리고 이제 요렇게 화분에 옮겨 심으면 무조건 일주일 동안에는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물을 매일 챙겨주시고요. 그리고 해가 너무 강하다 했을 경우에는 그늘에 화분을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럼 이제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나면 뿌리가 충분히 잘 활착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야외 어디든 내놓으셔도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. 국화과는 특히나 해가 잘 비쳐야 꽃이 잘 핀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시지요. 그래서 화분에 심더라도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꼭 해가 잘 드는 곳에 키우셔야 합니다.
그래야 국화꽃이 정말 풍성하게 잘 클 수가 있습니다. 꽃이 또 잘 피기도 하고요. 이거는 이제 구절초인데요. 구절초는 이미 꽃대가 다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? 구절초는 이미 꽃대가 다 올라와가지고 심고 한 지금은 이제 9월 시작이 됐지요. 9월 초니까 10월 정도가 되면 꽃이 활짝활짝 필 것 같습니다. 구절초도 삽목이 워낙 잘 되는 아이들이죠. 요 아이들도 가지치기 하고 난 다음에 삽수를 이렇게 꽂아 놓았더니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. 뿌리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발근제를 바른다고 하는데요. 저는 요 아이들 같은 경우 국화과는 워낙 뿌리가 잘 내리기 때문에 발근제 제품은 바르지 않았습니다. 그러지 않아도 요 아이들은 이렇게 워낙 뿌리가 잘 내리는 아이들이지요. 이제 요 구절초는 가는 뿌리는 좀 잘라주고 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잎이 조금 이제 변한 아이들 또는 요렇게 갈색으로 변한 아이들은 좀 떼주고 난 다음 그리고 가는 뿌리는 좀 잘라주면 요 아이들이 물을 흡수하는 시간과 그리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지요. 그래서 요 아이들 가는 뿌리는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. 7월까지는 국화나 또는 구절초나 쑥부쟁이 같은 경우는 가지치기를 해주셔도 정말 좋지요.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꽃대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절대로 잘라주시면 안 됩니다. 그래야 그 꽃대가 올라왔던 게 10월 정도에 꽃이 충분히 필 수가 있습니다. 요 아이도 동일합니다. 구절초도 어느 정도 화분이 깊이가 있어야 이 아이들이 뿌리를 잘 내릴 수가 있습니다. 올해는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 키우고요. 내년에는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겨 심어줘야 되겠지요. 저희가 화분을 가지고 있는 게 여유가 없네요. 그래서 깊이가 있는 이 화분에다가 저희가 심고 내년에는 더 넓은 곳으로 옮겨줄 겁니다. 구절초가 이미 꽃대가 올라왔기 때문에 좀 지나면 꽃이 필 것 같고요.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흙을 더 채워서 잘 뿌리가 활착될 수 있도록 물을 잘 챙겨주시면 됩니다. 요 아이도 동일합니다. 일주일 동안에는 물을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동안에는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늘에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. 그늘에 한 일주일 정도 있게 되면 요 아이들이 뿌리가 활착에 충분히 잘 되거든요. 그 이후에는 해가 잘 드는 곳에 놓아두시면 요 아이들이 꽃이 아주 잘 필 수 있겠죠. 그래서 구절초든 국화든 해가 잘 비치고 이런 환경에 키워 주실 때 요 아이들의 꽃이 이쁘게 풍성하게 잘 핍니다. 역시 비가 오니까 이렇게 화분에 심는 게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나중에 꽃이 피면 또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설인의 정원이었습니다.